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양두구육과 모욕죄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0도 16897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그 피고가 모욕죄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죠. 내용 보시죠. 이 피고인은 MBC의 PD협회 회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 고영주는 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이사장인 고영주에 대해서 철면피, 파렴치, 양두구역, 극우부패세력, 간첩조작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을 올립니다. 원심은 간첩조작죄는 모욕이 아니다 라고 무죄를 하고 나머지 철면피, 파렴치, 양두구역, 극우부패세력 이것들은 다 모욕적 표현이고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. 그렇다면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느냐, 요게 이제 이 판단 문제죠. 이 문제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, 모욕적 표현이더라도,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은 맞다. 그런데,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,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게 잘 읽으셔야 돼요.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허위사실이면 안 돼요. 아, 그리고 혹은 뭐, 뭔가 이렇게 좀, 뭐,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, 이런 거 안 돼요.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있는 모욕적 표현. 요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영주가, 고영주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사익축으로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글을 게시했어요.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익축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쓰고 그 기사에 관련된 사실을 전제로 이 사람은 파렴치하고 뭐 양두구육이고 극우부패세력이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거는 다소 모욕적 표현이기 때문에,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. 피해자, 이 고용주가 방문진의 이사장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주장, 이사장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 자체는 뭐 그냥 의견이고,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, 요 정도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은 본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, 그 말하는 내용인 자체는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주장 또는 그 의견이어야 되고 그 의견들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이 일부 들어간 거는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인 거죠. 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. 양주구역 모욕적 표현 돼요. 그러나 사회상규 위반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. 사안마다 달라. 어떤 데는 사회상규 위배가,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을 밝히는 거냐 아니냐, 요거는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게 모욕적 표현으로 처벌되냐 안 되냐라는 거를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. 그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어떤 증거에서 그것이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밝혀질 수 있느냐의 문제지, 그 표현 자체가 모욕적 표현이 아니냐라는 경우는 특히 드뭅니다. 따라서 그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주장이나 공론의 논의 대상이 되는 의견이라면 그거는 모욕적 표현은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결론인 거죠. 이거는 뭐 모욕죄에 관해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한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